뭐든지 우리 자리 키운다는 거. 바이킹 라인에 예, 방을 대정받고 10층에 있는 식당에 왔습니다. 레스토랑에. 아르케 덴마크에서 노르웨이로 넘어올 때 DFDS보다는 훨씬 해가 깨끗하고 뭐 좋네요. 여기는 나이트 같은데 가고 있는데 이 만이라서 발틱의 만이 안 만이라서 배가 흔들림이 전혀 없네. 바이킹 라인 배 안에 크루즈 안에 쇼핑센터입니다. 여기는 전부 술 파는 곳. 와인 종류가 많네. 이쪽에는 북유럽 쪽에는 술 파는 곳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다네요. 1% 미만짜리 맥주 팔고 이런 거는 그 주거지 근처에 있는데 이 술은 특별히 이렇게 별도로 파는 곳이 아니면 자리 없다네요. 특히 이제 조금 도수가 높은 거 이런 거는 전문적으로 파는 곳 아니면 술 사기가 어렵다 그러네요. 오늘 양주 헤네시 엑소 객실 통로입니다. 객실 통로. 아르케 크베는 한 바퀴 도는데 한 320보 정도 도는데 저거랑 더 큰 것 같기도 하고.